돼요? 안 되지 않아요? 어? 야 귀여워. 네. 바로 요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디? 예술장도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역쪽도 나를 조롱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를 내 얼굴 안 나와요 사진? 안 나와요. 따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 연출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을맞이 스카프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스카프는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 그치. 스카프를 왜 해? 굳이 안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 옷은 안 입으면 큰일 나지만 스카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진짜 스카프 안 입고 하다 안 하면 큰일 나요 가을에. 아 그래? 난리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가을에는 스카프 빼면 0이야. 아 진짜 심지어 그 정도야? 다 이유가 있어. 다 사람들이 이 봄이랑 가을만 되면 다 스카프에 미쳐가지고 다 에르메스 막 가가지고 막 디올 가가지고 다 줄 서서 사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오늘 저희가 스카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리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이템은 이거. 어때? 너무 휘황찬란하지? 진짜 휘황찬란하다. 내가 심지어 이걸 매장에서 보고서 누가 사냐고 또, 그랬어? 오랜만에 또 이걸 누가 살까? 내가 샀지! 그게 바로 짜잔! 이렇게 캐주얼하게 매주는 거야. 컬러가 진짜 이거 보통 사람들이 나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컬러야. 나는 이거를 왜 선택했냐면 트윌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내가 이제 입는 옷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너무 여리여리하고 가느다란 느낌이어서 내가 트윌리를 여러 번 사봤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야. 거의 맨투맨 하거나 진짜 후드티 입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컬러풀한 게 엄청 캐주얼해 보이고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만족한 트윌리가 이거야. 아 심지어 그 정도야? 너무 귀엽지 않아? 아 그냥 연실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이게 저번 시즌인가 나온 것 같아.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걸로 나는 그래서 아무도 안 사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거든. 내가 좋다고 사왔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카프 액세서리는 꼭 본인한테 대보셔라. 맞아 맞아. 이건 그냥 보기에는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너한테 되니까 잘 어울려. 제 스카프를 여기서 또 안 꺼낼 수가 없네요. 데르르르. 예. 너무 싫어. 데르르르. 너무 러블리하죠. 컬러가 약간 핑크인데 이거 로즈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톤 다운된 핑크에다가 인디 핑크 컬러에다가 이렇게 하트랑 골드가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서 하트 쳐돌이. 핑크 곤듀 난리 났다 진짜. 에르메스는 이제 트윌리, 디올은 미차라고 하면 구찌는 실크넥 보우라고 하거든요. 뭐 이름이 다 달라. 피곤하게. 약간 아이보리 니트나 약간 그 네이비색 가디건 같은데 이렇게 여기 네이비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맞춤을 해주면 귀여워요. 뭐가 왜 그 졸라요? 귀엽게 해주면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꼴뱅이 싶긴 한데 언니가 잘 어울려. 근데 나 이거 언니가 이렇게 매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유나 씨가 구찌 트윌리를 좀 이렇게 둘러맨 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한 거. 아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말도 못해 진짜. 미쳐가지고 구찌를 다 가고 막 약간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이거 내가 유행시킬 수 없으려나? 여러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목이 좀 길고 좀 이렇게 얇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딱 둘러서 매면 너무 이쁘지. 핑크라든지 컬러가 좀 튀는 스카프들을 좀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약간 네이비, 그레이 요런 이제 가을에 톤 다운된 기본 컬러 베이직한 니트에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면 얼마나 예쁘게요? 아 왜? 맨날 이래 진짜! 진짜! 아니 저기요. 예? 커피 싫어하신다면서요. 맨날 이렇게 아 진짜 손바닥 때릴 듯이 바뀌네. 그때는 싫어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 그래. 네. 아 지금 틀리다고요? 네네네. 지금은 좋아해요. 예예예. 네네네. 디올에서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아 너무 예쁜 거야. 매장에서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매장에 지금 아마 있는 매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매장에 새로운 호피가 나왔는데 그거 약간 도깨구리 같아. 맞아. 그거 너무 빨갛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레이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매장마다 아무튼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야 디자인이. 맞아. 그래서 음식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재고를 다 확인하고 이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피가 조금 패턴이 강렬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근데 언니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왜? 언니 같은 사람들은 잃어버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보는데 약간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오빠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
어 이렇게 해주면 너무 귀엽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어 리본? 어. 어 이게 이것도 이게 훨씬 귀엽다. 예쁜 것 같아. 언니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 리본으로 하면 너무 유치하거든. 아 어, 그치. 어. 한번 해봐주실래요? 좀 보자. 근데 언니 봐봐 이게 짧아 굿즈는. 아 맞다. 길이가 짧아요. 달라요. 브랜드마다 그 얇게는 비슷한데 길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맞아. 요 길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긴가 보자. 어, 이만큼 거의 한 뼘이 더 길어요. 어 차이가 나네. 어. 그래서 이거를 리본으로 할 수는 있는데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어? 야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야 이러고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야 너무 귀여워.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조롱하지 마. 방금 정말 불쾌했어. 이거 에르메스의 트윌업이라는 제품이거든요. 트윌업? 응. 어 조금 근데 두께가 두껍고 두껍죠. 약간 짧다? 응. 이거를 난 트윌리는 내가 몇 개 사보고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난 트윌리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거를 딱 겟했는데 웬걸요 너무 잘 써요. 어.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거구나. 어, 그냥 두꺼우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도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 어 그래서 딱 그냥 이렇게 넣고 이거 언니 나 예전에 우리 그 스탠드 만들러 공방 갔을 때 그 니트 안에다가 내가 그때 이거 했던 거거든? 아 진짜요? 또 사고 싶어가지고 매장에 가도 이게 없어. 트윌리를 좀 얇아서 좀 꺼리시는 분한테 이걸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매장에서는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해외 공홈에도 없더라고. 이 아이템 엄청 아끼면서 잘 쓰고 있는데 디자인이 이 크기랑 이게 좀 독특하다. 다른 데서 많이 약간 댕기 같지 않아요? 어 그러네. 살짝 그치? 댕기 느낌이네. 나는 머리에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야, 느낌 있어. 이렇게 니트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포인트로 줘도 되게 패셔니스타 같다. 패셔니스타 너무 옛날 말 아니에요? 2004년 말 아니에요? 요즘에 안 써요? 워스트드레스 베스트드레스 그때 느낌 아니에요? 트렌드세터 이런 거 안 써요? 가브로 씨가 이제 가로 세로가 45cm 정도 되는 맞아. 적당한 크기의 스카프예요. 근데 저 이거 집에서 액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쨍하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심심한 뭐 니트나 이런 거에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띡. 아, 한 번만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진짜 왜 이래. 나 그 정도야? 이러고 전화 미령아 소름끼치는 얘기 해줄까? 나 스카프 없어졌다. 전화를 해. 전화를 해. 연습자한테. 리리리리. 어 미령아 내가 소름끼치는 얘기 해줄까? 어 하지마. 아니야 괜찮아. 나 그거 잃어버렸어? 어 그런데 이러면서. 나 그거 없어졌다. 어 키 노래 좀 깔아주세요. 지긋지긋해 이거 신곡 진짜. 어 지긋지긋해 진짜. 잃어버릴까봐 두 번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 묶으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거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해주면 또 귀여워. 어떡해. 아 요게 오히려 앞으로 오게. 진짜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따지고 한 끗 차이로 느낌이 되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방법을 좀 익히면 좋지. 또 웜톤들은 근데, 이런 오렌지 이런 거 되게 얼굴 잘 근데 지금 받아요. 언니가 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 확실히. 베이지에다가 딱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괜찮네. 난 웜톤 확실하지. 그러니까 언니 같은 톤의 특징이 뭐냐면 촌스러운 색깔을 댔을 때 안 촌스러워. 아 오히려 얼굴이 좀 사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야. 대신 단점은 세련된 색깔을 대면 촌스러워져. 어, 나 약간 막 무채색 이런 그레이 거. 그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시크한 막 도시의 여자 같은 그레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갑자기 얼굴이 진짜 되게 시크해 보이고 언니 같은 사람들은 좀 이런 톤 해주면 오히려 화사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지. 잠깐만 갑자기 나 생각난 거. 우리 연실장이 웜톤인지 쿨톤인지 아직 지금 명확하게 판별이 안 됐잖아요. 이거 한번 대보자. 이걸 대보면 이게 거의 그 톤 그거야. 감별사야. 어. 퍼스널 컬러 안 전문가한테 안 가도 돼요? 이거 원래 퍼스널 컬러 그거 할 때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그러네 그러네. 대보고 그러네. 막 어때? 나쁘지 않은데? 웜톤이네. 웜톤이네. 잘 어울리네. 아 그래요? 뉴트럴인 것 같아. 난 약간 뮤트일 수도 있어. 걸쳐져 있는 거. 그럼 막 핑크를 한번 대볼까? 아 그래? 여기서 그렇게? 그럴 일이야? 왜 짧아요 나? 핑크도 또 나쁘지 않아. 얘는 근데 무슨 톤일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나는 그 멀티야. 먼들. 연실장 이제 먼들. 아 근데 안감겨 짜증나. 저번에도 까레를 소개했었잖아요. 내 기준에는 나한테는 에르메스는 좀 너무
얌전하고 단아한 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좀 클래식하고 몇 번 사본 결과 나는 이제 에르메스는 좀 별로. 에르메스가 듣고 코모 숨치겠다 야. 그러던가 말군 거. 아 그리고 또 샤넬이 듣는 샤넬이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는 뭐 안 고급스러워? 아니 나는 뭐 안 클래식해?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자는 거지. 나 샤넬인데?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게 90 되려나? 우리 다가리는데? 네. 진짜 커요. 이런 어두운 컬러에 딱 화이트에 이런 기본 컬러들 베이지까지 이렇게 기본 그치? 컬러들로 다 조합이 돼 있는데다가 체크가 들어가서 그래서 심심하지 않잖아. 심심하지가 않네 패턴. 나는 진짜 그냥 요거를 좀 이렇게 해줘. 애기 턱받이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해 이거. 봐봐. 얘도 실크죠? 근데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실크 제품이어도 다른 거랑 좀 거칠었거든? 디자인마다 원단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해. 샤넬은 사실 스카프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 그리고 에르메스만큼 다양한 디자인이랑 다양한 컬러로 나오진 않아. 꽤 오랫동안 좀 매장에 있더라고. 그 고민하다 산 건데 그만큼 엄청 잘 쓰고 있어. 나는 근데 큰 스카프를 안 해봐가지고 나 한번 해봐도 돼요? 언니한테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줄게. 어떻게 조금 난 숄처럼 불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셀럽들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약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잘 어울리지. 약간 세일러 그 카라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근데 나한테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게 또 톤 때문이야? 아 이게 언니 그때 언니 그래 그 루이비통 방도랑 되게 비슷한 컬러네. 어머 별로다. 나 안 어울려요? 별로다. 안 되겠다. 역시 주인이 따로 있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 연실장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뚜룽. 나름 크죠 나름? 귀엽네 귀여워. 이거는 그 토템에 되게 유명 디자인이에요. 그래 또 유명템 스테디 베스트 또 가지고 오셨네요. 나는 그런 걸 놓치지 않지. 뭐 요즘 유행이라고? 어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바로 사잖아. 산레무라고 흔히 부르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좀 베리에이션 된 게 있는데 약간 눈 아픈데 지금 약간 나 계속 보고 약간 있었는데 매직아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진짜 정신아.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아이보리가 아니에요. 베이지랑 네이비 스트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여기저기 옷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닌가 싶어. 국내 쇼핑몰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 보면은 요거 카피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맞아. 죄다 이 스트라이프 패턴에 전부 다 똑같이 만들었더라고. 이거 9,900원이면 살 수 있어. 우리는 이 디자이너의 감성과 철학을 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실크 100%고. 그래서 요거는 기장이 요 정도 느낌이에요. 스트라이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 그냥 요렇게 귀엽게 저기요 다 똑같네요 매는 방법이. 요렇게 애썼다 애썼어. 한번 나름 그래요, 변화를 그래요. 줄 때는 요렇게 예.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가방을 하나 딱 매주면은 멋을 부리지 않아도 멋을 부린 것처럼 약간 적당히 신경 쓴 느낌 완성. 근데 확실히 검은색이랑 하얀색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언니는 더 베스트. 이거 봐, 나 베이지니까 이게 딱 들어가니까 어울리잖아. 그러네.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사실 실크가 막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긴 이게 막 린넨? 실크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게 막 보들보들 매끈매끈한 실크 느낌은 아니야. 요렇게 해도 귀엽다. 스카프나 트윌리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건데 타이를 묶는 거야. 되게 신경 쓴 듯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좀 그런 멋스러운 느낌이 나. V넥 같은 거 입을 때 이제 목이 좀 휑하고 이럴 때 보통 그냥 목걸이 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스카프 같은 거 해주면 여기 목 여기만 조금 가려도 되게 따뜻하다. 맞아. 추위 타시는 분들, 뭐 환절기 감기 많이 걸리신 분들은 꼭 명품 이런 거 아니어도 감고 다니는 거 좀 추천하고 싶어. 자켓을 입기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뭐 니트 하나 입자니 조금 허전하고 맞아 맞아. 약간 애매한 그 간절기 때 그럴 때 내가 할 만한 적당한 걸 갖고 왔지. 네. 바로 요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디예요? 이거는 포켓이야 뭐야? 이럴 일이야? 짜잔 이렇게 커요. 엄청 큰데 그만큼 무겁거나 그렇진 않네. 근데 그거. 이거는 실크도 섞여 있지만 울도 섞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고 보관하기가 조금 더 쉬운 느낌이야. 근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컬러가 약간 예쁘지? 데님 같아. 맞아. 이렇게 하냐면 예쁘다. 정말 거의 그냥
그냥 정말 그 이불처럼 이렇게 둘러줘. 정말 그 이러고 다녀. 진짜 요즘 같은 때 저녁엔 쌀쌀한데 자켓을 입기에는 사실 아직은 너무 좀 더워. 그럴 때 그냥 이런 갖고 다니면 확실히 요거 딱 해주면 얼마나 따뜻하냐. 탐나. 너무 컬러랑 패턴이 너무 예쁘다. 이건 방법이 필요 없고 그냥 얹어주고 둘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해외 출장 가거나 지방 출장 갈 때 이걸 엄청 많이 갖고 당기는 게 이렇게도 해요. 이불이야 뭐야? 어? 예? 아 지금 맞아요 이게? 어. 맞아. 그래 여기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고 자. 아니 담요 그냥 만 원짜리 덮으면 되지. 이 명품 스카프를 사서 이거를 이렇게 덮고 그지처럼 자려고. 나 몰라 스카프 부어? 이걸 산다고? 그지처럼 이렇게 하고 잔다고 집 없이. 어디라네.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아 그래요? 아예 한번 톤을 좀 또 대보고 싶어요. 저한테 혹시 안 어울리실 데님 컬러는 좀 나는 무난하게 잘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뭔가 좀... 왜 이상하지? 뭐지? 구렁이 같은데? 어! 죽으면 안 돼! 구렁이 대체! 어때요? 이건 좀... 이거 색깔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건 안 괜찮은 죽어? 것 같아. 오케이. 이거 진짜 나 완전 강추템. 오, 이거 진짜 괜찮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약간 뭐 근데 잠깐 뭐 점심 먹으러 나가고 잠깐 커피 사러 나가고 이럴 때 그럴 때 이거 둘러주면 괜찮다. 되게 무심한 듯이 진짜 이렇게 추워. 과장님 빨리 가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탁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그냥 담요지 뭐. 그냥 둘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명품만 소개를 했는데 가성비템을 하나 들고 왔어요. 레레레떼. 이거 언니가 한거 봤었는데. 요거 위메농이라는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의 스카프인데 가격대가 3만 원대로 엄청 착해. 저렴한 가격대 스카프도 예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되게 얇은 요렇게 시스루 소재에다가 페이즐리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니트나 아이보리 니트 이렇게 해도 예쁘더라고. 이렇게 묶어줬어요. 또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판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이게 되게 얇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별로 따뜻하지도 않겠다 싶었거든. 근데 지금도 내가 이거 딱 목에 두르기만 했는데 엄청 따뜻해. 그치. 오히려 나는 얇아서 이게 살짝 이런 멋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 기장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도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거 아직도 팔아요? 지금 다 품절됐더라고. 올해는 왜 안 만드시지? 만들어요.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아쉽. 왜냐면 우리가 명품 스카프를 꼭 살 필요는 없지만 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렴한 것 중에 예쁜 거를 찾기가 힘들어. 다 카피야. 그치. 너무 카피 티나는 거 조금 또 사기 그렇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가격대에 좀 괜찮은 아이템들 많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단 말이지. 우리 위메농 디자이너님 보고 계시면 이거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지금. 예뻐 그리고. 예뻐. 저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성비템을 갖고 왔어요. 어디요? 이거 아밤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언니가 수지 씨가 해가지고 난리법석 났었잖아. 난리. 나 이거 엄청 기다려서 봤어. 나도 알 정도니까. 그래서 그 사진에 이 스카프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명품이겠지 하고서는 찾아봤다? 근데 아밤이라고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샀는데 그때 막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법석 막 기다리고 막 몇 차 오다 막 아마 그랬을 거야. 기다리다 받았는데 웬걸? 일단 언니 감을 만져봐. 이거 실크예요? 이 가격대 실크라고 하니까 뭐 그냥 얼만데요? 이거 5만 원대 했나? 진짜? 되게 저렴하네. 그래서 이걸 딱 샀는데 말이지 웬걸 너무 잘 쓰는 거야. 이거를 그냥 나는 아니 다 이렇게 해요? 일단은 난 이렇게 아니, 언니 크잖아. 나랑 반대야. 나는 무조건 이렇게 묶고 보는데 연습장은 무조건 이렇게 묶고 보는 줄 알아? 이게 크잖아 언니. 컵바이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게 내추럴하게 정말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그거 그냥 무심한 듯. 아마 그때 수지 씨도 정말 막 내가 봤을 때 거의 스카프를 거의 엉망이다 싶을 정도로 막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소지 이제 원드리겠지만 연실장도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쪽도 나를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나를 소지 씨 사진 옆에 놓고 나를 또 조롱하려고 찍었냐? 아주 좀 밝고 크기가 몇백 개야. 연예인들이 해서 아무리 이슈가 돼도 이게 제품이 별로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확실히 이거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가격대와 디자인과 컬러감이라서 난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톤이요.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노란기 들어간 아이돌이라서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대봐도 될까요? 이뻐. 어때요? 요거는 잘 어울리죠? 이거 잘 어울려. 100% 웜톤이야. 이거 진짜 너무 되게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되게 가볍지. 정말 명품 못지않다니까 이거는 퀄리티가. 그러네. 가격 비싼 거 다 소용없어. 맞아. 그거 왜 샀어요? 그러니까 디올이랑 그거.
내 말이 지겨우겠다 진짜. 아 지겨워 진짜. 오늘 소개해드린 스카프 중에서 가장 이제 내 스타일에 좀 가깝다 원픽을 골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아바메 스카프를 수지 씨 사진이랑 똑같이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수지 예? 씨처럼. 그런 사람들 있어. 여기만 찍는 사람. 저기요. 그러면 저도 유나 씨처럼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칠 수 없지. 칠 수 없지. 내 얼굴 안 나와요 사진? 안 나와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카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저희 리뷰 보고서 하나쯤은 이번 가을에 장만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이게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하나쯤 준비해주시면 옷깔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